지금이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아시죠?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이 기간만큼은 전화가 오면 끊지 마시고 어제 어떤 방송을 들었냐는 질문에 KBS 1라디오에서 방송되는 건강365를 들었다 응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평일엔 최윤경 아나운서가 주말엔 박광식 의학전문기자가 진행하는 건강365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 기다리겠습니다. 네, 건강을 위한 올바른 정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365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님을 위해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흔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 당뇨병 초기 증상은 있는 걸까요?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김철식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흔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 질환이 당뇨병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선 국민병으로도 불릴 만큼 흔하다는 지적인데요.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당뇨병 환자분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요. 최근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그리고 서구화된 식습관, 생활습관이 도입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의하면은 30대 이상 성인에서 약 7명 중에 1명이 당뇨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10명 중에 3명 정도가 당뇨병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만성질환이 되었습니다. 네. 네. 위험한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무래도 합병증 때문이겠죠? 예, 맞습니다. 당뇨병을 오랫동안 잘 관리된 않은 채로 이렇게 방치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 합병증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성합병증도 있지만 대부분의 합병증은 눈이나 신장, 신경, 혈관 쪽에 생기는 합병증을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당뇨병은 뭐 질환 자체보다는 합병증이 무섭다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 몸 어디나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혈액 내에 있는 혈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장 손상을 받기 쉬운 장기가 아무래도 혈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분포하는 여러 전신에 걸쳐가지고 당뇨병의 합병증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눈, 신장, 신경 그리고 심장이나 그리고 뇌혈관에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이러한 질환들도 당뇨병의 무서운 합병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합병증이라고 하면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에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네네. 이 얘기는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이 좀 오래된다면 합병증의 위험은 피해가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로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당뇨병이 오래되고 그리고 이제 높은 혈당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당뇨병과 관련된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네. 당뇨병이라는 게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제 당뇨병의 전 단계에서부터 당뇨병으로 넘어오는 즉 쉽게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잠복기가 상당한 기간에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간혹은 당뇨를 진단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당뇨병이 합병증이 동반이 되어 있는 개념도 동반이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당뇨병은 오랫동안 혈당이 높은 혈당이 누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을 합니다. 또 여기에는 또 혈당도 뿐만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뭐 동반 질환의 차이, 생활 습관의 어떤 차이 그리고 이제 뭐 잘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유전적인 소인에 의해서 합병증의 발생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당뇨병 전 단계도 얘기하셨지만 당뇨병의 이런 위험을 생각할 때 조기 발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초기 증상이 있을까요? 예, 흔히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당뇨병의 증상이라고 하는 뭐 다음, 다갈, 다뇨 거기에 더불어서 체중 감소와 같은 현상은 혈당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 증상이고요. 네. 보통 우리가 당뇨병을 진단하는 혈당 기준이 공복 혈당으로 126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당뇨가 발생하는 그런 초기 단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초기 증상은 분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이제 없고 다만 이제 다른 방법으로 발견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음, 다뇨, 다식이 이미 진행된 후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한다면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당뇨병 자체 진단은 혈액검사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혈액검사요? 네, 정기적인 혈액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혈당의 수치를 쭉 경과 관찰을 해야 되는데 특히 보통의 경우는 이제 30세 이상의 성인에서 이제 정기적인 혈당 검사를 하게 되지만 그 외에도 조금 더 당뇨병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집안에 당뇨병에 가족력이 있다든지 비만하다든지 뭐 흡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동반 질환으로서 당뇨병과 함께 생기기 쉬운 고혈압이나 이상지질 혈증이 동반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일찍부터 당뇨병 발생에 대해서 혈액검사를 통해서 관찰을 해나가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는 그 혈액검사라고 한다면 건강검진을 통해서 아는 경우도 많겠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건강검진에서 당뇨병에 대한 그런 선별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이선이 돼도 위험 요인이 좀 높은 그런 개인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셔가지고 혈당검사를 해보면 당뇨병의 동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 혈당은 늘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본인의 혈당이 계속해서 그 혈당으로 유지가 되지 않고 뭐 복용약이나 또 운동 그리고 음식 습관 또 음주 이런 거에 의해서 항상 바뀌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혈당을 쭉 모니터를 해야 되는 그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예,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복용하는 약제에 따라서는 고혈당과 저혈당 이렇게 변동폭이 그런 약제들도 있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개개인의 식습관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고혈당이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네. 그 외에도 뭐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신다든지 뭐 고지방 식사를 즐겨한다든지 또는 음주를 하는 경우에도 혈당이 높아졌다가 뭐 다음 날에는 또 반대로 떨어지는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관찰하게 됩니다. 예. 그럼 식단을 좀 많이 챙기셔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혈당이 당뇨병의 합병증 위험을 높인다고 봐야 할까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혈당 수치가 되지요. 네. 네. 그럼 혈당이 높을수록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뭐 당뇨병 환자분들께서 합병증이 생기는 기전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네. 혈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외에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 당뇨병의 작은 혈관에서 발생하는 합병증에는 신장, 신경, 눈에 생기는 합병증이 있는데 그 작은 혈관에 생기는 합병증은 주로 혈당과 많은 관련이 있게 되고요. 네. 하지만 심장이나 뇌혈관 같은 그러한 비교적 큰 혈관에 생기는 합병증은 혈당 외에도 인슐린의 작용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인슐린 저항성이나 혈압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에 의해서 혈관의 염증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런 병리적인 작용이 작용을 해서 합병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염증 같은 경우는 우리 몸 어디나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당뇨병 합병증 역시 전신 어디나 올 수 있는 거네요. 예. 대체적으로는 이제 뭐 전신에 뭐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이제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많아지는 그런 합병증들이 여러 가지 있게 되는데 네. 가장 중요한 합병증은 아무래도 혈관이 분포하는 그런 부분에서 생긴 합병증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눈, 신장, 신경 외에도 큰 혈관에 생기는 심장, 뇌혈관 또는 다리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은 환자분들의 어떤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 신장, 신경, 심장, 뇌혈관, 다리 네. 이런 쪽이 합병증이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당뇨병이 암이나 치매 발병과도 관련이 있다는 말도 있던데 이런 것도 연관이 있을까요? 예, 뭐 많은 연구에서 그러한 그 가능성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뭐 대개는 이제 역학 연구를 통해서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당뇨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그러한 암의 그
그 발생이 있는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네. 당뇨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당뇨가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암에는 간, 그리고 췌장, 그리고 자궁내막암 같은 경우에는 당뇨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약 2배 이상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예. 그 외에도 대장암이나 직장암이나 유방암이나 방광암 같은 경우에도 조금 높은 그런 위험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암 발생 관련된 그런 당뇨병은 이제 제2형 당뇨병에 해당이 되는 그런 제2형 당뇨병이요? 예, 그래서 보통 성인형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네. 2형 당뇨병에서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암입니다. 그리고 네. 치매 같은 경우에도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치매 위험이 높아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치매 위험 인자에 당뇨병은 분명한 하나의 위험 요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혈관성 치매나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질병의 발생률이 정상에 비해서 약 두 배 정도 높은 이제 그런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당뇨병 하면 중년 이후 그리고 비만인 사람들에게 우선 위험하다는 네.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네. 젊은 당뇨병 환자, 마른 네. 당뇨병 환자들도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당뇨병의 양상 중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청소년기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당뇨병이 아무래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아무래도 소아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동반이 되어 있는 이런 비만들이 결국은 이제 청장년기에 들어와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당뇨병의 발생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요즘은 점진적으로 약간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뚱뚱하지 않은 당뇨 환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서구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체중은 정상인데 대개 이러한 분들은 허리둘레만 좀 이렇게 두꺼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가 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도 비교적 좀 까다로운 그러한 유형의 당뇨병에 속하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청소년 소아 같은 경우는 비만이 당뇨병을 부르는 거네요? 예, 아무래도 비만에서 모든 게 출발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체중 관리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나이나 체형과 관계없이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식습관이 문제일까요?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는 남성 환자가 또 많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소아나 청소년 시기에 비만, 그리고 이제 비만한 경우에서 동반이 되기 쉬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의 상승. 이거를 조금 더 쉬운 말로는 이제 대사증후군이 이제 많이 동반이 되어 있는 소아 청소년들이 많은데 대사증후군이요. 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성인기에 들어와서 당뇨병으로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국민 건강 영양 자료를 보게 되면은 30대에서 당뇨병이 동반이 되어 있는 비율이 여자는 약 0.9%이고요, 대신 남자는 이제 3.0%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 30대의 이런 그 남성들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직장 생활을 조금 되게 활발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당뇨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식생활 습관들이 좀 더 안 좋은 패턴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음주나 뭐 회식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누적되는 부분들이 여성에서보다는 남성에서 조금 더 많은 당뇨병 환자의 위험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들어보니까 예방을 위해서나 당뇨병 환자들의 관리에 있어서도 식단이 중요하겠다 싶은데요. 네. 당뇨병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예, 보통 저희가 이제 당뇨 환자분들에게서 이제 외래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은 뭘 먹고 뭘 먹지 말아야 되냐라는 질문을 네. 많이 받게 되는데요. 사실 당뇨 환자분들께서는 어떤 음식을 반드시 먹어서는 안 되고 또 어떤 음식만 먹어서는 좋다 이러한 개념은 아니고요. 개개인의 어떤 그 키 몸무게나 혈당 상태 여러 가지 동반 질환 상태에 따라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 과일, 우유, 채소와 같은 여러 가지 영양소가 본인에게 맞는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을 받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조금 평이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고지방 식단을 좀 주의하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좀 지양을 하는 그리고 이제 채소나
또 이제 단백질 섭취는 모자라지 않고 비교적 넉넉하게 하는 거를, 그러니까 채소의 경우에는 좀 넉넉하게 드셔도 된다. 그러한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아무래도 개인 차이가 좀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 영양사의 상담을 받고 본인에게 알맞는 그러한 식단을 이제 교육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가급적 이건 좀 피하는 게 좋겠다는 음식들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적게 드시는 게 좋다든지. 예, 아무래도 이제 혈당을 급속도로 많이 높이거나 오랜 동안 높은 혈당을 유지를 하게 하는 단순 당으로 이루어진 음식들, 네. 설탕 같은 거죠. 또는 이제 고지방 식사들, 아무래도 이제 지방 함량이 많은 이제 어육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혈당을 많이 높이게 하는 이제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뭐 삼겹살이나 갈비, 뭐 소세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 지방 함량이 높은 어육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음식과 함께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일 같은 건 어떨까요? 예, 과일 같은 경우도 이제 과일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네. 섬유소도 많고 미네랄, 비타민도 많고 그러지만 당뇨 환자분들께는 과일은 반드시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하루에 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간식의 개념으로 과일을 드셔야 되는데 한 번에 드셔야 되는 과일 양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놓고 드시는 게 좋은데요. 네. 칼로리로 따지면은 한 번에 제공이 되는 칼로리 양이 한 50칼로리 정도니까요. 뭐 사과 같은 경우에는 두 조각, 배 같은 경우에도 두 조각이고 뭐 예를 들어서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한 반쪽 뭐 이런 정도에 딱 본인에게 알맞는 과일 양을 정해서 하루에 한 번이나 뭐 두 번 정도 간식으로 드시면 대개는 큰 문제는 없는데 네. 너무 많이 드시게 되는 경우 또는 상대적으로 이런 그 칼로리가 높은 과일들이 감이나 포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과일을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혈당 관리에 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제대로 먹는 균형 잡힌 식습관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또 건강 보조제를 치료약보다 더 챙기는 분들도 있고요. 예. 인간요법에 의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건 어떨까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실 진료실에서 이제 얘기를 잘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만 왜 그런지 혈당이 어딘가 모르게 좀 이유가 없는데 좀 높아진 사람들을 자꾸 자세히 물어보면은 네. 이런 건강식품 복용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건강보조제나 민간요법이 효과가 아직까지 입증이 된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고 사실 이러한 보조제나 민간요법들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 식품 이런 것들은 부작용 측면에서도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보통은 이제 그러한 부분보다는 철저하게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된 생활습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이 되었던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미 입증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메포르민이라고 하는 당뇨약에 비해서 철저한 생활습관 조절이 중등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정도 하고 네. 본인의 체중을 약 5에서 10%를 감량을 하는 그런 생활요법을 하신 분들이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병으로 넘어가는 비율이 훨씬 더 낮았기 때문에 네. 이런 민간요법이나 이러한 그 건강보조제보다는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서 비만한 경우에는 체중 관리하는 게 당뇨병 관리에 굉장히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이 중요한 네.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당뇨병의 관리를 위해서 약물 치료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당뇨 약도 꾸준히 드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당뇨병이 오를수록 임의로 약을 조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제법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그 사회 분위기가, 뭐 가족들이나 또는 이제 뭐 친지분들, 친구들에 대한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해주는 그런 사회 분위기다 보니까 네. 벌써부터 당뇨약을 뭐 먹으면 어떡하느냐 아니면은 뭐 인슐린이라고 하는 주사가 있는데 당뇨 환자가 벌써부터 인슐린을 맞으면 어떻게 하느냐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그 불필요한 그런 그 걱정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꾸준히 먹어야 되는 그런 당뇨 약물이나 또는 인슐린 주사를 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던 건강 보조제나 민간요법에 의존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러한 부분에는 뭐 주변의 그런 걱정도 많이 그 관여를 하지만, 요즘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TV 이런 데에서 조금 입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당뇨 치료 방법을 좀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내보내는 것도 하나 그런 그 원인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걱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당뇨병 약도 한번 처방을 받으면 평생 드셔야 되는 건가요? 대개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예. 그렇지 않고 열심히 당 조절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비만한 당뇨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체중 조절에 성공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먹던 약물을 끊지 않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적절한 혈당 조절이 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물론 네. 그렇다고 해서 있던 당뇨병이 완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지만, 약물 없이도 철저한 생활 습관 조절만으로도 적절한 혈당 관리가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약만 드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약을 드시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약은 네.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예, 뭐 우리나라에 약 9가지 계통의 약물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약물 고유의 효과가 있으면은 또 그 약물 고유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병원에서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의 뭐 개인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약제를 선택을 하는데, 어떠한 약물도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약물은 없기 때문에 약제 부작용과 그 약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득을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네. 훨씬 더 이득이 큰 경우에는 그 약제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그 약제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 중에서 특히나 저혈당이 자주 생기는 그런 약제들은 가능한 한 조금 더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당뇨병 환자들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일이랄까요? 혈당에 신경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혈당 관리와 함께 또 어떤 부분들을 관리해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당뇨병 예방 연구에서 나왔던 이제 얘기이긴 한데요. 환자분들에게는 보통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등도의 운동을 할 거를 권고를 드리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중등도 정도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들 운동을 하면서 옆 사람하고 얘기하기가 조금 불편한 정도의 숨이 가쁠 정도의 운동을 얘기하는데 네. 빠른 걸음을 얘기를 할 때 보통 시속 한 5에서 6km 정도, 만보기로 따져서는 1분당 약 100걸음에서 110걸음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운동을 가능한 한 매일 아니면은 이틀에 한 번 정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고,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식사 습관을 제대로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한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탄수화물이나 지방, 뭐 단백질과 같은 여러 가지 균형 잡힌 식단을 자기만의 알맞는 그런 식단을 잘 알아서 그 균형 잡힌 식단을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네. 요즘 코로나19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네, 운동 부족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야 하는 것도 챙겨야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헬스장이나 뭐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염과 관련된 부분이 좀 아무래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산소 운동이나 아니면 근력 운동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집에 있는 뭐 의자나 테이블 또는 벽을 이용을 해서 하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신문이나 책자에 잘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인터넷 같은 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운동을 함께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줌바 댄스 같은 경우를 인터넷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그거를 따라한다든지, 이런 실내 활동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기 쉬운 운동을 조금 보완을 하시는 게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당뇨병은 완치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네.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당뇨병은 우리가 완치를 얘기를 하는 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이제 혈당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뿐만이 아니라 당뇨병은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당시보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은 인슐린 분비가 점차적으로 조금씩 감소를 하기 때문에 네. 점점점 혈당 관리가 어려워지는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처음부터 철저하게 자기 생활을 좀 관리하는 측면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만성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김철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건강365 좋아요와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365 예!